자연수 ABC에 대해서 루트 24A 플러스 루트 45B가 C인데 A 플러스 BX의 값을 구하 A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고 B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대요. 보도록 합시다. 24부터 우선 일단 소인수 분해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럼 83이 24죠? 그럼 어떻게 될까? 루트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얘는 9, 5, 45죠?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B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C 이렇게 나온다. 근데 C는 뭐야 지금? 자연? 수 한마디로 루트 어떻게 해라? 꺾여라. 그럼 여기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A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2 곱하기 3 곱하기 뭔가의 제곱이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B는 5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 근데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 그랬지? 네.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6이죠? 네. 여기다가 2를 넣는 순간 얼마 돼? 12가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야? 24 되는 거지. 그치?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죠? 네. 그럼 A값은 정해졌죠, 얼마? 네. 아이가 죄송합니다. 6이죠? 아이, 뭘 죄송해, 지영아. 그러지 마! 네. B는 0보다는 크고 어떻게 10보다 작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 그럼 2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버리죠. 2 넣는 순간 B값은? 20. 그렇지. 5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0 돼버리죠.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그럼 B의 값은 여기서 나오나? 5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제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가 6이라고 그랬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의? A의? 2의? 4제곱 되겠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5가 들어갈 거니까 3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써도 얘도 나와야 되는데 2의 2제곱 곱하기 3. 자, 2에 안 나는 사람 없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어떻게 튀어나올까? 3 곱하기 5. 그렇지. 그러면 4, 3, 12 플러스 15가 나오니까 얼마? 27 나오겠죠. 그럼 C의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27. 27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다 더하래? 38. 38 이렇게 나오네. 좀 어렵네? 괜찮은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해 갔어?